세 번을 복합으로 발효하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신비의 효소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마구 마구 거기 안에 충분히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장에도 작용을 하고 또 혈액에도 작용을 하게 되어진다. 어서오세요. 해독 라방 어서 오시오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약 박사 오원교입니다. 발효 한약과 청 시리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발효가 필요하냐? 우리 보면 발효식품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발효식품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특별히 이청 시리즈의 발효의 특징은 뭐냐면 저온 공법이라는 거예요. 아, 이 저온 공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발효를 한이 청실의 핵심은 온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대사의 핵심은 효소에 있거든요. 이 효소가 각종의 하는 역할들이 있죠. 우리 몸의 신체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코 냄새 맡기도 하고, 입맛을 다시기도 하고, 또 신체 운동도 하게 하는 이 모든 작용들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 효소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효소는 안타깝게도 고온에서는 죽어요. 대부분 48도 이하에서만 살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생야채 같은 그런 거를 먹을 때 바로 효소가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이청 시리즈는 그 몸에 있는 그 효소들을 그대로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됐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청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면은 복합 발효예요. 발효를 하는데 세 번을 발효를 합니다. 특징은 보통 청 시리즈 같은 거는 공유하고, 그 다음에 공유는 우리가 보통 현미라든가 찹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또 수수, 밀 이런 것들이 공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주식으로 하는 이 공유들이 발효가 돼 있고요. 또한 가지는 다시마, 뭐 우뭇가사리, 뭐 이런 해조류들이 있죠. 우리 해조류가 굉장히 몸에 좋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 해조류를 또 발효를 합니다. 또 해조류를 발효를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한약재를 또 발효를 해요. 세 번을 발효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좋은 물질들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보통 간장이나 고추장 두 번을 보통 발효를 한다고 하거든요. 뭐 청국장 같은 경우 뭐한 번,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세 번을 발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알파, 베타의 효소들이 또 나와.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좀 증빙이 안 돼요. 그러한 증빙이 안 되는 효소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도 그럴 것이 우리 장내의 미생물을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바꿔 놓자. 이것이 예를 들어 청이장 같은 거의 기본적인 핵심이잖아요. 장내 미생물은 아시다시피 유익균, 또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 그런 균들이 있잖아요. 장내에는 미생물이 200조 개 정도나 있어요. 수소 반응만 하더라도 거점 넘게 거의 한 3천 가지 정도 이상의 그런 효소 반응이 우리 몸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한 가지 효소만 가지고 몇 가지 효소만 가지고 우리 몸을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을 발효하면서 제3의 물질들이 효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효소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유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소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몸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세 번째 발효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약을 드시다 보면 한약도 굉장히 고 당류, 또 고복합,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한약을 드시고 막 소화가 안 된다, 몸에 부담스럽다, 막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현현상을 제외하고 그냥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죠. 그것이 또 발효 한약의 세 번째 되는 굉장히 유익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해독에 대한 부분들, 또 발효 한약이 어떤 거에 대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이장,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장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복용하기도 하고 또 인기가 있는 청이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청이장을 드시면은 내가 왜 체중이 좀 저하되는가? 또 청이장이,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청이장을 열심히 드시기만 해도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이 저하돼서 어떤 분들은 고지혈증 약까지 끊으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더하기 오션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